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분들이 뭐 책임져 줄 겁니까? 물건만 추천받아가지고 물건만 덜컥 샀다 100% 실패라고요. 내 모든 고정관념, 내 모든 관점 싸그리 다 버리시고 개선시켜야 됩니다. 개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51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수요일 영상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 넋놓고 봤습니다. 저는 반대로 빌라 월세 살고 있고 현금이 3억 있는데 처음 하는 투자라 겁이 나서 여기저기 알아만 보다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듣고 하는데 기준이 높아만 가고 배우자랑도 의견이 자꾸 틀어지네요. 실수 안 하려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는데 어렵기만 하네요. 저의 문제점을 파악해주시고 해결책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생애 첫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무주택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유부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조심성이 굉장히 있고 안정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렇게 직장인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이 마인드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약 1년 동안 3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묶여 있습니다. 남들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먼저 실행하신 분들은 돈을 계속적으로 벌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본인의 의지와 확고하다면 반드시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 그리고 모험심과 미래에 배팅하셔야 된다.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자, 우리 구독자님 같은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상담받고 오시면 의지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면 다 잊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생애 첫 투자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택을 너무 많이 봐요, 이분들. 자, 우리 보통 뭐 주택 뭐 한두 채가 아닙니다. 이거 이분들 뭐 거의 뭐 임장을 뭐 수시로 가요. 집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판단력이 엄청나게 흐려집니다. 우리 향수도요. 처음에 맡았던 향이 너무나도 고급진 향인데 이 수없이 맡잖아요. 코가 어떻게 됩니까? 둔해집니다. 그 정도로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판단력이 엄청나게 흐려진다. 그러니까 전집에 왔던 집과 지금 집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집을 보다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계속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본인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30대 뭐 한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 계속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소득이 높아지니까 눈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더라도 내 눈에 차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똑같아요, 이것도. 주택도 똑같다, 부동산도. 그러니까 주택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거주자의 관점에서 집을 자꾸 보신다, 이분들. 자, 목적 자체가 투자에 있는데 본인이 살 집도 아니면서 본인이 살 집처럼 거주자의 관점으로 집을 자꾸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소형주택,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런 주택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7층 이상 건물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6층 이하인 주택들이 다 빽빽하게 골목에 자리 잡혀 있죠. 그런데 자꾸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나는 남향을 원하는 거예요. 남향도 원하고 층수도 높아야 되고 조망도 좋아야 되고 주차 법정 대수도 오피스텔이 0.5대고 다세대가 거의 0.7대인데 주차장 한 대를 왜 못 대? 왜 경비실이 없지? 이런 코딱지만한 곳에 누가 살지? 이런 관점에서 집을 자꾸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많이 본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한정적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인데
나는 도심 중심부에 살고 싶어. 도심 외곽을 왜 보지?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 집을 왜 보지? 난 서울 중심부에 나는 집을 보고 싶은데? 근데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축. 오래된 구축. 그리고 100세대 미만 되는 아파트를 자꾸 보는 겁니다. 입지가 좋아야 되니까. 돈은 한정적이니까 그런 집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자꾸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인들의 조언을 계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보통 본인이 무주택자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 분포가 어떻게 되었냐면 본인과 비슷한 유형의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지인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투자를 하지 못하신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분들은 주변이 처음부터 다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인생을 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얻어가지고 베팅을 하냐 이겁니다. 판단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분들이 뭐 책임져 줄 겁니까? 본인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똑같은 동병상련으로 무주택자였는데 이분이 집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이 어머 축하해 이런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러겠죠. 속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반대되는. 그 트집을 계속 잡는 거야. 이거, 야, 이 집, 야,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 누가 사니? 야, 야, 하지 마. 야, 여기 별로야. 왜요? 사면 배 아프니까. 그리고 나서 뭐 주변 뭐 잘하는 투자 좀 어느 정도 했다라는 분들도 찾아가거나 인근 중개사를 좀 찾아갑니다. 이 집 좁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요. 중개사는 중개하는 분입니다. 중개하는 분. 자, 중개사 중에서도 빌라 오피스텔만 담당하시는 분들, 아파트 몰라요, 그분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서울의 빌라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그 전국적인 서울 전 지역의 빌라를 다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리고 아파트 하시는 분은 아파트만 하지 빌라 오피스텔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모른다고 아예. 그리고 본인이 맡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만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시야가 넓지 않고 그분들의 목적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 송사로 이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이분들이 무슨 상담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물건 파는 거라고요. 물건. 그런데 그러면 분들에게 조언을 얻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 응? 이 완벽해질 때까지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저도 지금 부동산업이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참 부족하고 아직도 공부하고 아직도 새벽까지 제가 남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본업이 있는 분이 무슨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러고 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아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공부하자?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변곡이 되거나 흐름이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흥미가 잃어요, 흥미를. 우리 취미생활도 엄청나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흥미 잃으면 놓게 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던 공부 다 놔버린다고요. 공부는 한평생 숙제입니다. 한평생.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려면 무조건 실패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패가 기반이 돼야 된다.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내 물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물건도 없는 사람이 무슨 어떤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물건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3억이라는 돈이 통장 속에 묵혀있는 거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자, 첫 번째, 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조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언 안에는 전략과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 계획. 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 가운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담을 여러 군데서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냥 물건만 추천받고 오셨다? 그런 곳은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투자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조언 안에는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 아니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조차 모르고 그냥 물건만 추천받아가지고 물건만 덜컥 샀다. 100% 실패라고요. 100%. 그냥 여기 재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 빌라 사십시오. 그냥 이 빌라 사면 집값 올라갈 겁니다. 이 빌라 사십시오. 아니 여기 그냥 재건축 이슈가 부각되니까 지금 미래성이 있으니까 여기다 돈 묻어놓으십시오. 장기 투자하십시오. 말 같지 않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이분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 사 여기 사. 거기 상담 안에서는 반드시 전략과 계획 그리고 상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건 추천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시켜줘야.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왜 이 물건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엑시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요. 엑시트 전략.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여러 가지. 그리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전략들이 필요한 거지. 그냥 물건만 산다고 자산이 증식됩니까? 이렇게 계획과 전략을 잘 수립하셨다면 투자처도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으셔서 임장을 가셔야 된다. 아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정말 이분에 맞춰서 이분의 자금 여력에 맞춰서 가장 좋은 지역에 있는 가장 좋은 부동산을 추천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천받은 곳 이곳에 임장을 가셔서 집을 보시되 세입자의 관점에서 집을 보셔야 됩니다. 자 목적이 투자했는데 거주자의 관점에서 보셨다면 잘못된 거다. 당연히 내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거나 월세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입자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아니 소형주택 빌라 오피스텔을 보는데 여기는 향이 안 좋아요. 여기는 햇빛이 잘 안 드네요. 당연한 거죠. 세입자분들은 그 빌라에 임차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7층 이상 건물이 못 올라가니까 5층, 6층짜리 주택단지가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조망이 안 나오는 거 이분들 다 알고 사시는 거라고.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 세입자분들 전부 다 젊은 층들이 많아요. 원룸, 투룸 같은 경우. 그런데 그분들 햇빛이 어르신들처럼 아 이렇게 햇빛 많이 들어오고 남향이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 암막커튼 치고 살아요. 암막커튼 치고. 프라이버시가 강한 세대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그리고 뭐 2층 뭐 나는 고층만 선호해. 2층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혼부부 또 애기 키우시는 분들 다 2층 선호해요. 그 젊으신 분들 2층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유형이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하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자꾸 보다 보니까 중심부 일대 거주자가 살고 있는 실수요가 강한 아파트를 산 거죠. 근데 우리가 실수요자 아닙니까? 아니잖아. 우린 투자자예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셔야죠. 세입자들이 전세 월세 거래량이 많은 곳들은 전 월세 가격도 계속적으로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도 그런 아파트에 많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파트도 서울 중심이 아니라 자금 여력의 한도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서울의 외곽 지역 일대 대단지 아파트로 가셔야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선. 또는 경기도 외곽 나갈 수 있죠. 오히려 서울 중심부보다 서울 외곽 노원 도봉 강북구의 아파트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서울 외곽 지역 일대 상승률보다 경기 인천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세입자한테 관점을 맞추셔서 집을 보셔야죠. 이분들 뭐 주차 안 되는 거 다 알고 온다고요. 빌라에서도 주차 안 되는 거 무조건 다 차가 있겠습니까? 아 이 빌라 사면 주차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 네 번째 임장을 하셨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죠. 바로 상담을 받다가도요 진짜 의욕이 엄청 높았습니다. 오늘 뭐 영상 보시고 아, 전화 엄청나게 또 오실 거예요. 나도 이런 뭐 이런 부류인데 나도 이제 투자에 다시 임해봐야겠다. 의욕이 또 불타오르시죠? 또 상담 받습니다. 뒤돌아서요?
임장 안 가면 그 의욕 다 사라집니다. 본업이 있으십니다. 또 일상생활에 또 젖어들면 오늘 이 얘기했던 거 다 잊고 사신다고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사라진다고요. 의욕이 떨어진다고. 상담받고 하루 이틀 뒤 시간 흘러가잖아요. 의욕이 사라진다고. 상담받은 내용도 기억 못해요. 내용도. 여러분들 일주일 전 뭐 하셨는지 기억나시냐고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라고요. 반드시. 그래야지만 올바른 부동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점, 내 모든 고정관념, 내 모든 관점 싸그리 다 버리시고 개선시켜야 됩니다. 개선. 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모든 타이밍을 놓치시고 남들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1년 전에 3억 갖고 투자했으면 지금 또 엄청나게 올랐겠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늦은 거죠.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